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선박 모형시험을 위한 모형선이 천호를 달성했습니다. 1978년 3월부터 가동되어 온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선형시험 수주에서는 제1호 모형선 연근해 복지모선에서부터 시작해 천호인 LNGC 모형선을 제작, 실험함으로써 조선산업계, 학계, 정부 등의 수요에 부응해 선형 개발을 수행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예,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불모지에서 현재 세계 1위의 그 조선산업이 된 것처럼 우리 연구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현재 세계 1위의 그 조선기술력을 가지고 또 모형선 천호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.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는 작은 바다로 불릴 만큼 커다란 예인수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수조는 길이 200m, 폭 16m, 물 깊이가 7m로 바다의 환경적 특성을 재현해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드는 등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. 예, 선박의 가장 큰 특징은 주문 생산이라는 점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모델을 수요자가 구매하게 되는데요. 선박의 경우에는 선주가 다양한 요구 조건을 조선소에 제시하게 되겠습니다. 조선소는 그러한 선주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배를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설계된 배가 과연 성능을 만족하는가 못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예인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모형시험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선형과 추진기에 대한 모형실험을 통해 저항 성능이 우수하고 추진 효율이 높은 선형과 추진기의 설계가 가능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병행해 효율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선형과 추진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. 불모지에서 시작해 세계를 선도하는 조선산업국이 된 것처럼 이번 모형선 천호 달성은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선기술에 이바지했음은 물론 앞으로 연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첨단기술의 조선 한국을 이루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